한채영이 설원의 도로시로 분했다. 3일 방송된 MBC 오지의 마법사에서는 한채영, 엄기준, 윤정수의 캄차카 반도 여행기가 공개됐다. 반도 도착 후에도 3인방은 이동수간이 여의치 않아 공항에 발이 묶인 상황이었다. 긴 기다림에 윤정수도 한채영도 공항 의자에 누워 잠이 든 모습. 한채영은 처음엔 30분 대기해 달라고 했다. 그 뒤엔 1시간, 또 그 뒤엔 2시간 더, 그냥 자야겠다 싶더라. 누워서도 자고 앉아서도 자고, 공항에 한 9시간은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나마도 9시간 기다려서 제대로 탔으면 보람이 있었을 텐데 결국 우리는 걸어 나왔다라는 것이 한채영의 설명. 결국 이들은 차로 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한채영의 존재감이 빛났다. 미국 이민자 출신답게 빼어난 영어로 통역관 역할을 해낸 것, 도착지가 다가오면 제작진은 3인방에게 안대를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제 오로지 느낌만으로 목적지에 대해 추론해야 하는 상황, 도착한 그곳은 설원으로 이에 한채영도 남자들도 경악했다. 특히 외투를 차에 두고 내린 윤정수는 경악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설원 속 한채영은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 공포다라며 황당해했다. 그러나 사방이 새하얀 설원은 신,